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프로다운 또는 실력 있는 강사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실력 있고 또 프로다운 강사는 과연 어떤 걸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다운 강사의 조건은요, 바로 전문성이 있는가입니다. 강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또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없는가는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연성이 있는 강사인가입니다. 유연성이란 어떤 걸까요? 유연성은 바로 내가 이 상황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또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연적으로 활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또는 기술과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환경이 생기면서 비대면이라는 말, 또 온라인 교육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작스러운 환경은 누구나 다 주어지는 상황인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유연함으로 이런 상황을 대처해서 온라인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에서 능수능란하게 기술들 연마하고 또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기술 또 그런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 강사라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줌 강의법 또 줌 교육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또는 저는 그거를 다른 강사님들이나 현직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대상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법에 특화된 내용들, 기술들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이런 기술들과 이런 공부들을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제가 코로나에서 힘든 게 아니라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의료라던가 강의 횟수라던가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진 게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프리랜서 나오고 나서 나만의 강의 컨텐츠가 뭐지 막 고민했던 시기도 정말 많이 있었고 이렇게 벌어서 내가 뭐 먹고 살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강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발빠르게 컨텐츠를 찾아서 또 그걸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사례를 채우고 나만의 사례를 채워서 강의를 하는 게 또 나의 컨텐츠가 되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실력 있는 강사인가? 또 프로다운 강사인가? 또 나의 그런 전문적인 강의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사례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해봤는지,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얼마나 얘기를 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서 유연성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 내가 이런 특정 분야의 강의를 하더라도 하나의 버전 또는 단일화 버전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다운 강사의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를 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담당자가 다음에도 저분에게 강의를 맡겨야지 또는 강의를 의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인 거예요. 대상도 같아 심지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같은 회사,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뭐 1년에 여러 번 또는 매년 한 번 한 번씩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또 같은 주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야의 다른 버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재구매율이 계속 이뤄지면요, 탄탄한 고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재구매율이 이뤄지려고 하면 일단 강의를 잘해야겠지만 그 강의의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시고 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고객 중심의 사고란 강사의 고객 중심의 사고입니다. 강사의 고객은 누구예요?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죠. 또는 의뢰를 준 기업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준 그 담당자 또는 사업주가 왜 이 교육을 신청을 했는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지, 어떤 니즈이지 충분한 조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고객 중심의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은 고객들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한 시간과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강의를 이제 시작한다 또는 강의가 의뢰 들어와서 교육을 하게 됐다 그러면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그 기업부터 교육을 듣는 사람들의 정말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육의 수준부터 이것에 대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지를 좀 귀찮더라도 교육 담당자를 좀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진짜 제가 해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에 충분한 조사와 이런 준비가 들어간 강의일수록 만족도가 훨씬 높고 강사도 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 중심의 마인드인가 이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하는가입니다. 진정성 있는 강의가 과연 어떤 걸까요? 강사로서 굉장히 똑부러지고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모습과 그런 마음에서 그것들이 보여지는가. 그리고 교육생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강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 강사님이라면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 수 있는 강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프로답고 실력 있는 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봤는데요.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갖춰놔야지 프로답고 실력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다운 강사의 조건,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